아까 심상정 대표가 간단히는 짚어주셨지만 아직도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 그래도 대화의 끈 내지는 안보의 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외교적 채널이기 때문에 아니다. 이번에 무역 규제를 2차로 한 마당에 1,100여 개의 전략 수출 품목에 대해서 규제를 한 마당에 우리도 안보의 신뢰를 그쪽에서 먼저 배반했으니 파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습니까, 김종대 의원님? 네. 구곡의 강철이 빨 김종대입니다. 구곡의 강철이 빨. 네. 제가 이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아주 맺힌 게 많아요. 그 여러분, 체결될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 지소미아 체결된 날짜. 예, 정확하십니다. 2016년 11월 24일 맞죠? 23일 맞죠? 자, 박근혜 탄핵되기 보름 전이죠? 12월 9일 날 탄핵되겠죠? 그러면은 그 식물정권 청와대에서 거의 농성하고 있던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까지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결한 협정, 마지막으로 했던 일 딱 하나, 그것이 바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예. 미국이 당시에 해를 넘기면 안 된다고 엄청나게 압력을 넣고 2017년이 되면 상황이 어떨지 모른다, 연내해달라 하면서 거의 죽어가는 정권을, 심폐소생술 받아야 되는 중환자실에 가있던 정권을 일으켜 세워가지고 체결한 그 협정이 바로 군사정보보호협정입니다. 체결 과정도 의혹이고 그 뒤에 진행 과정에 보더라도 실효성 있는 정보 교류가 거의 없는 하나의 유령 식물 협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은, 일본이 차제 안보 문제에 명분을 내걸고 한국을 경제 침략한 이상, 우리가 안보 파트너가 아니라고 일본이 파산 선고를 한 이상, 일본하고 유일한 군사협정 이 한 건은 원인이 소멸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파기하고 말 것도 없습니다. 그 자체로 원인이 무효가 된 소멸된 협정이기 때문에 체결된 취지는 이제 존립할 수 없다. 남은 건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따라서 정부는 이제 8월 23일까지 3개월 전에 1년 단위 협정은 통보를 해야 연장이 무산됩니다. 이제 그 형식적 절차만 밟으면 된다. 자, 평화헌법, 일본 국민도 지지하는 헌법입니다. 지난번 해석 개헌을 한다 그럴 때 도쿄에 6만 명의 시위대가 몰려와서 평화헌법 지지를 시위했습니다. 그런데 저 아베 도발은 대한민국 국민을 도발하기 이전에 자기 국민, 자기 민족부터 배신하고 70년 장기 집권 일당 독재의 포만감으로 스스로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대외적 도발 이전에 대내적 도발입니다. 우리는 일본이 적이 아니라 아베 정권이 적입니다. 평화적인 일본 시민과 손을 잡고 그 평화적 본성을 일깨워서 이제는 한반도 평화, 동북아 안정, 그러면서 공동 번영의 신동북아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한일 관계 정상화로 저희는 정책으로 또 선언으로 정의당이 국회에서 선두에 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상화시키겠습니다.